연출을 맡은 김인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떨리고요. 어떻게 오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. 지난 겨울 굉장한 추위 속에서 옆에 계신 배우분들과 스태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었거든요. 그 결과로 오늘 보여드리는데 만족스러웠는지 어떨지 되게 궁금하고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 기획할 때부터 박진영 씨를 염두에 뒀었고요. 그 회사에서는 저희끼리 워낙 그 JYP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영화하는 거에 대해서 일이 가시화되기 전에는 알리지 말자 해서 JYP 이니셜을 저희가 이제 좀 바꿔서 조용필 프로젝트라고 얘기했었거든요. 네. 뭐 저 만나 저는 무대 위에서의 박진영 씨의 그 표현력과 그 감성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. 보셨겠지만 가수 출신 배우의 한 번의 그 외도 내지는 그런 걸로는 안 보였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고요. 충분히 그 역을 잘 해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캐릭터 이름에 최영인이라는 건 뭐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? 저 역시 뭐 어쨌든 저희 영화 가장 궁금해하셨던 박진영 씨의 연기와 영화 배우로서의 박진영의 가능성들을 오늘 매우 궁금해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신인 배우의 마음으로 현장에 오셔서 저를 좀 괴롭힐 정도로 베스트를 찾아가고 싶어 했었고요. 또 반대로 저 역시 하면서 조금 더를 외쳐서 반대로 제가 박진영 씨를 많이 괴롭히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장면 하나하나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잘하신 부분 그리고 제 디렉팅의 부족함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하면서도 저랑 끝까지 베스트를 찾으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들이 되게 기억이 났거든요. 박진영 씨 뭐 충분히 잘했다고 저는 자평하고 싶고요. 박진영 씨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다섯 분 매우 훌륭하게 잘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. 뜻하지 않았던 거액의 돈이 생기면 뭐 늘 사람들이 꿈꾸는 횡재수인데요. 저희 영화에서는 그 비자금 배달하던 최영인에게 뜻하지 않았던 돈이 들어오면서 이 불행의 시작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. 누군가 나한테 뭐 돈이 큰 돈이 생긴다라고 하면 막연한 꿈으로 뭐 하고 싶다 이런 건 있겠지만요. 들어왔을 때 한번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.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. 그리고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너무나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세간에도 뭐 비자금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긴 한데 돈보다 중요한 가치들을 찾는 게 또 이 영화 속에 우리 주인공 최영인이 찾아가는 것도 뭐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답은 이렇게 했습니다. 즐겁게 찍었고요. 많은 관객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이쪽 봐주시고, 네, 왼쪽. 네. 아오.